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의 정원석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녹색재단 회장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포도원복지센터 원장을 맡고 있는 공기인간 사회복지학 박사 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이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이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단체가 환경부 제412호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전국에 지금 12개 지부로 조직돼 있고요. 네. 또 그 안에 회원들이 한 만여 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경 활동을 통해서 국민 기본 건강권을 지키고 또 환경 교육을 통해서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럼 처음에 어떻게 이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이 설립하게 됐나요? 예. 예전에 폭우로 인해서 정전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정전이 됐을 때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 장애인분이 돌아가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하천이 범람해서 장애인 시설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아주 모든 일상생활이 정지됐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또 수천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이 많이 발생됐고요. 또 장애인 재활센터가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재난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과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1의 피해자는 우리 장애인이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환경 문제에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네네. 이렇게 설립하게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에도 이 코로나19가 또 말썽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았는데 네. 또 갑자기 확진자 수가 또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복지관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들도 좀 휴관을 하는 등 이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도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사실은 2015년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큰 행사가 매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모이는 행사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 숲을 다섯 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에서 지금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숲을 단장하는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우리가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방역 물품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네. 필요한 곳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라 해서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용산구에 이 방역 물품을 지원을 하셨다는 네네. 이런 기사를 네네.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5월 18일 날 그 이태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용산구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또 마침 용산에서 제가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방호복과 또 손 소독제를 저희들이 이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물품을 기증을 하니까 여러 곳에서 많이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들이 와서 저희들이 또 한 군데를 또 이렇게 물색하던 중 5월 27일 날 저희들이 아프리카에는 지금 많이 창궐하지는 않지만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방역 물품에 대한 게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코이카를 통해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곳에다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방호복하고 저희들이 또 손소독제를 기증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은 실질적으로 최빈국이지만 마다가스카르가 바오밥 나무
아시죠? 그렇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네. 그것으로 상당히 유명한 나라인데 네. 거기에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도 방호복이 한 벌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계신 분이 거기서 선교 활동으로 의료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들이 그 방호복을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뜻이 있는 부분이라 네. 그곳에 저희들이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 아프리카의 먼 땅이 마다가스카르에까지 네. 이 장애인분들이 직접 만든 네네, 그 방호복을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도 품귀 현상을 빚었었고 네네. 이런 손소독제라든지 방역 물품이 참 귀하다고 들었는데 참 아주 예. 멋진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우리 그 만든 우리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네. 사실은 저희가 받는 입장이기보다도 네.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네.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봤을 때 사실 이렇게 큰 그런 물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수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제품은 상당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네. 저희들도 사실 좀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에 네. 아주 가슴이 좀 뿌듯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네. 또 그런 먼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는 부분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재 한국장애인녹색재단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또 여러 사업이 네네. 있으시겠지만요. 네네. 이 중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그 이상기후 때문에 네. 사실 또 이상기후나 또 산업화에 따라서 우리가 매번 매년 겪는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심각하잖아요. 네. 물론 비장애인분들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지만 특히 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어린이들은 더욱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슨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목적이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심는 수밖에 없다. 사실 서울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많은 것 같은데 이 도시 안에는 나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희망 나눔 숲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포플러 나무 속성수죠. 빨리 자랄 수 있는 그 나무를 우리 장애인분이 이렇게 그 나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그 검증된 네. 아주 속성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잘 흡수를 하고 토양의 정화 능력도 좋고 그런 나무를 매년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 그다음에 CJ대한통운 이런 기업들과 하고 함께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매년 한 1,000그루씩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5년째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있고 그 나무가 많이 자라서 네. 그 나무 아래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나서서 활동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희망 나눔숲이라는 네, 네. 명칭인가요? 네, 네. 아, 그럼 이게 앞서서 5군데 정도 있다고 말씀해 네, 네, 주셨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혹시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지금 저기 그 구의동 광진구 쪽에 한강 야, 그 예. 공원에 거기 지금 2군데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서에 강서한강공원 쪽에 네. 3군데를 이렇게 해놔서 굉장히 넓게 아주 거기 가면 넓어요. 장애인 숲 1호, 장애인 숲 2호 이런 형태로 네. 장애인 숲 5호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동과 서 이렇게 네네네. 양쪽에 네네네. 균형을 이루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진행된 지는 한 어느 정도?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가 6년째인데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도 예. 일반 시민분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올해는 모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오늘 올해 행사는 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갖고 온 나무가 그 나무의 푯말을 이렇게 네. 이름 써서 나무야 잘 자라라 뭐 이런 형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나무들을 우리가
직접 심어놓은 나무 우리가 가서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또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예. 이렇게 단장하는데 올해는 그런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토양도 맑게 또 해주고 네네. 이런 공기 정화까지 해주는 그런 나무를 심음으로써 네네. 또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장애인 녹색재단과 서울시 그리고 국내에서 또 다른 한 기업과 함께 네네. 산림탄소 상쇄숲. 네. 산림탄소 상쇄숲을 조성하신다고요? 공식 용어가 예. 그게 산림탄소 상쇄숲 조성 사업입니다. 아. 거기에 탄소 배출권이 나옵니다. 나무를 예. 어느 정도 규모로 심게 되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탄소 배출권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또 그거를 후원하는 그런 형태로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희망 나눔숲이 네. 산림탄소 상쇄숲과 같은 네, 그렇습니다. 의미를 가진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희망 나눔 숲은 저희들이 만든 행사 이름이고요. 예. 공식적인 산림청에서 이제 그 공식적인 거는 탄소 상쇄숲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탄소 배출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나 네. 기관이나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걸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규제가 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 저희가 후원을 하고 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러면 이런 숲을 조성하는 것과 또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장애인분들이 외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많은 그 분들께 받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는 입장이라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이건 공통된 사항이잖아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일부분을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을 해 나간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요. 네.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뿌듯해 하세요. 아. 예, 그래서 직접 내가 나무도 심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또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간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심었던 나무를 늘 보러 오세요. 전동휠 체어 타고 또 오시고 그래서 아, 이 숲이 내가 만든 거야. 그 안에서 일반 시민들이 쉬시는 모습 보고 그러면 네.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서 모임도 좀 많이 갖고요. 네. 네, 그래서 나무 심는 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좀 놀랍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비장애인분들도 행사 달이 되면 네. 전화들이 많이 오세요. 참여하셨던 분들 예. 이번에는 언제 하냐. 아. 그리고 내가 여기에 참여했더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 예.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함께 이름을 달아서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예. 또 학생들도 또 자원봉사들 많이 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또 문화공연도 또 그 안에서 식전 행사로 또 문화공연도 하고 그래서 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행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면서 네. 집에서 뭐 콩나물 기르기라든지 이런 파 기르기 열풍이 좀 불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커가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아 내가 이 물체를 또 키워냈다. 네네. 네, 이런 또 자부심도 가지고 네네. 또 그런 거기서 오는 그런 보람이라든지 뿌듯함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좀 수동적이고 뭔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으셨던 장애인분들이 네. 또 이렇게 또 나무를 또 심어서 숲을 조성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를 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생명체잖아요, 나무가. 네.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거와 동물을 키우는 것도 다 똑같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 매개체 치료라는 것도 있고 식물 매개체 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예. 이런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심어서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지치기를 우리가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길러낸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함께 하는데 더 끈끈한 정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미세먼지만 저감하는데 우리가 활동을 하자. 우리가 네. 하늘 보면 상당히 좀 슬프고 또 숨쉬기 어렵고 파란 하늘 보면 너무 밝잖아요. 정신이. 그렇죠. 예, 그런 기분마저 예, 좋아지죠.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 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외적으로 더 큰 수확이 있어서 아주 장애인 인식 개선에서는 상당히 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단에서 이 녹색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 콘서트하고 네. 또 사진전도 네, 열고 네.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걸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콘서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뜻이 있는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모이셨어요. 네. 저희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또 성악가 최승원님이 또 네. 저희랑 같이 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오. 그래서 또 이 안에 여러 우리 장애계에서 유명한 예술인들이 함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중국에 있는 중국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중문화예술제도 열었고요. 연변대학교에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비용 다 저희들이 되고 그래서 그럼 국제 교류도 활발히 네, 국제 하고 계시네요. 국제 교류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그 공연한 게 또 뭐 정규 방송에 1, 2부로 방영도 또 됐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우리가 노인들이 계시는 시설에 재능 기부도 저희들이 또 가고요. 뭐 이런 형태로 예술 활동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예술 활동을 하실 때 그 무대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꾸리게 되나요? 아니면은 장애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선은 그 장애인들이 추측이 되고요.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의 목적 사업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 중심이 되고 또 함께하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장애인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함께하는 장애인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장애인 복지에 또 뜻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우리가 중심이 되지만 그래도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함께 했을 때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또 이해의 장이 마련되는 거니까요. 네네. 예. 앞서서 그러면은 그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네. 그 외적으로도 다른 어떤 나라와 또 교류했던 나라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중국하고 또 베트남 쪽하고 예, 또 교류도 저희들이 이제 그쪽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국 컴퓨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네. 핀란드 쪽에 있는 아카크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네. 코리아에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또 핀란드 쪽하고 이렇게 또 연계해서 네. 또 활동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우리 최승원 이사장은 그래서 몽골도 다녀오시고 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 사업도 네네. 국제적으로 하고 네네. 계시네요. 네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애인의 권리 찾기와 국민주권 확립을 위해서 장애인 유권자 운동을 최초로 펼치셨다고요? 네, 네, 네. 이 최초가 붙는다는 건 정말 네. 엄청난 건데 이 운동은 네.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시민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장애인 운동을 하기 전에 전국 시민단체 연합에 제가 또 기획위원장도 맡고 또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또 유권자운동연합의 또 운영위원도 맡고 예,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가 활동을 했는데 왜 네. 하게 됐냐면 제가 이 나이에 사실은 컴퓨터를 참 잘 다뤄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4개를 만들었거든요. 4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다 서류, 행정서류 다 하고 제가 다 만들어서 와. 제가 다 할 정도로 되니까 어딜 일어나시네요. 가도 이렇게 일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권자운동을 1999년도에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 쪽에 좀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정치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돼야 그 유형이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쪽에 힘을 가지면 장애인 복지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유권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투표 참여하는데 꼭 우리 장애인들이 나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또 공명선거하는데 우리 장애인이 앞장서야 되고 또 선거하는데 감시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장애인 유권자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호로 법인이 만들어졌어요. 예, 우리나라 1호로요? 최초로 1호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유권자연맹이 만들어졌고요. 예. 왜 그러냐면 투표 참여 캠페인 같은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또 한국유권자운동연합하고 같이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유권자운동을 통해서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표로 보여야 되겠다. 네. 예, 그러면 우리 말을 조금 듣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유권자 운동을 좀 시작을 했고요. 아, 예. 최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또 네. 우리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띨래야 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에도 그전에는 이제 장애인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장애인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북한도 장애인들이 나오게 됐어요. 국제사회에. 그래서 우리가 남북 장애인들이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또 최초로 사단법인 남북장애인 교류협회를 제가 또 만들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서 북한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교류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북한 문제들이 다 중지되는 바람에 그건 많은 활동을 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북한 장애인 교류 사업에 대한 거는 항상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환경부에서도 사정상.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통일운동은 그렇게 이제 남북장애인 교류 활동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에게 한국장애인 녹색재단을 만들어서 환경운동을 또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국장애인 직업재활협회 초대 제가 또 서울 회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당시 예산 5억 들여서 서울시 직업재활시설 지원센터도 제가 만들었고요. 아,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대학원하고 연계해서 네. 우리 또 직원과 원장님들에게 또 역량 강화 교육도 제가 실행을 했고요. 네. 직업재활 발전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 또 뭐 협동조합도 또 제가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이신 그런 또 사회적 협동조합 다다름이라고 그것도 네. 또 이렇게 만드는데 함께 했고요. 오. 뭐 여러 가지 최초로 그다음에 이제 푸돈복지센터라는 건 여성 전용이에요. 여성 네. 전용인데 그것도 제가 최초로 여성 전용 단기거주시설 제가 이제 네.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예.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 볼 텐데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몇 가지들만 들어도 이제 최초로 시행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로 뭔가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많죠. 네, 많죠. 네,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장애인 관련된 일이라면 뭔가 부탁이 들어오면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네. 뭐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예. 어떤 그런 상황에도 치우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또 늘 생각하는 게 장애인 복지가 꼭 보건복지부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여러 생활들을 하는데 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각 부처에 사실 장애인 문제들이 다 이렇게 소속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접해야죠.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제가 또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장애인들을 업신여기는 눈으로 쳐다볼까? 왜 이렇게 장애인들 불쌍하게 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제 능력을 갖는 거다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볼 때 아 나보다는 조금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저기서 외제차를 딱 타고 오신 분이 노인분이 탁 내렸다 그러면 멸시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장애인이 거기서 탁 내렸다 그러면 막 아, 뭘
이렇게 자기보다 이렇게 밑으로 보지 않거든요. 네. 사람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늘 생각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경제권을 갖는다면 네. 이 사회에서 세금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우리 장애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면 예. 장애인 인식은 뭐 인식은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요즘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네. 굉장히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그 부분 또한 네. 그런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또 장애인분들이 또 자신들이 자립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 그럼요. 좋은 네, 네.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내 복지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감도 받을, 생기고. 그럼요. 정부 지원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세금 내므로써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의무를 다한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내가 또 가족도 형성할 수 있고 네. 또 우리 또 뭐 지금 뭐 나를 놔주신 부모님들에게도 효도할 수 있고 예. 우리 형제들한테도 내가 한몫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늘 얘기는 하지만 일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미국의 구딜 같은 데를 가봤었는데 네. 거기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아, 우리 장애인분이 일할 수 없는 분인데 일을 하시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네. 그건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발달장애인분들도 대안은 안 될지언정 그 직종에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환경을 만들어 주면요 네. 비장애인보다 더 잘해요. 아. 예, 저는 뭐 몸소 직업재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기도 했지만 이런 장애인 복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그 열정이 느껴질 정도여서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많은 우리 장애인 지도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요. 네. 저는 뭐 안 하는 부분을 조금 하는 것뿐이지요. 또 우리 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요소요소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는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네. 때문에 우리 장애인 복지가 발전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이신가요? 예, 예. 일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형들이 네. 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생산권 생산 시설이라든가 표준사업장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뭐 페이를 제대로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있죠. 저는 이제 독일에 가서 느꼈던 거는 우리 장애인 분들이 유명한 차 휠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드리드리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납품하려면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납품 마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만들면 하나만 납품하면 됩니다. 그러면 봉급 어떻게 줍니까? 나머지는 그 외적으로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사실 일할 수 있는 보호고용이 필요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보호고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경쟁고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고용공단에서 많은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또 직업재활시설 쪽에서도 많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네. 정말 필요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과태료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과태료 내는 게 편하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는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더 함께하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좀 촘촘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회장님께서는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럼 이전에는 혹시 어떤 일들을 저는 해오셨나요? 뭐 개인 사업들을 좀 했습니다. 아. 처음에 했던 거는 제가 컴퓨터 코보를 배워가지고요. 네. 컴퓨터 학원에서 이제 상담 실장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컴퓨터를 잘 가르치나 보네요. 그때 80년 초에 배워서 너무 잘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 지금 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지만 뭐 아래한 걸 엑셀, 파워포인트 다 제가 하니까 그래도 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시작을 했고 또 개인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여러 형태의 직장 생활들을 좀 했었습니다. 장애인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또 학교는 또 일반 학교를 다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비장애인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비록 몸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삶 자체가 그냥 뭐 내가 함께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그냥 삶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운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일들을 해오고 계신데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잖아도 뭐를 하고 있나 네. 제가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보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한국장애인녹색재단을 이제 운영하지만 네. 외부에서 또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함께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곳 이상이 되는 곳에서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만요? 네네. 외부 활동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장애인녹색재단을 운영을 하고 또 네. 장애인 단기 거주 수련 포도원복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원장이지만 제가 만들어서 원장이지만 10년 동안 저는 어쨌든 봉급을 안 받는 원장. 그러니까 봉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안 받는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안 받으시나요? 여성 시설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분들 케어를 못 해요. 그다음에 이게 거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적기 때문에 24시간을 거기서 거주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해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 봉급 대신 직원을 하나 더 쓰는 게 낫겠다. 직원을 쓰는 게 낫겠다 해서 3개월 월급 받고 그다음부터 안 받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단하십니다. 다른 시설보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 네. 네. 아 예. 그렇게 해서. 네네네. 예. 그래서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네. 즉각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하잖아요. 저희는 최중증 여성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거기서 24시간 10명의 장애인들이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면 금남의 집이라 저는 가면 사무실에서 사인하고 막 이렇게 하고 빨리 나옵니다. 예. 이제 돌발 행동들이 있으셔서 인권 문제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장애인들끼리도 저는 그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분들이 제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사회복지사들이지만 우리가 의사선생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분들이 네. 어떤 게 제일 편안한지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게 우리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포도원복지센터에서는 사실 막 이렇게 막 간질이 너무 심해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네. 뭐 한 1년 사시다 보니까 너무 편하셔서 그런지 간질이 떨어졌어요. 안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 치료가 되셨네요. 예, 마음이 편안하니까 간질이 안 와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아주 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뿌듯합니다. 저는. 네. 네네. 그러니까 치료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네. 편안하게 공감을 해줘라는 그 네. 말씀이 네. 너무 따뜻하게 그 안에서 뭔가 바뀌어지는 거지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뭔가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이제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편안한 상태 속에서 내가 변화가 돼야지.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쓰려고 자꾸 주입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우선 최우선이다. 네.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계시라고 또 회장님께서는 예, 금방 예, 갔다가 예. 빨리 가야 돼. 아니 갇혀 있습니다. 저는 가면. 네, 이제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내 최초로 여성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인 네. 이 포도원 복지센터를 설립을 하셨는데 네, 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서울시 장애인 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그 네. 당시에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언론에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됐었어요. 네, 요즘도 간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시설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네. 안 좋고 탈시설화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인지 능력이 안 되고 좀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좀 편하게 우리 부모들이 여성 장애를 뭔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편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만 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서울시에다가 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나요? 네네, 여성 전용은 없었어요. 여성 전용이라고 해서 만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주장하다가 그럼 회장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을 제가 케어를 못하잖아요. 뭔가 하려면 그리고 누구 다른 분하고 이걸 했다가는 힘들다고 그만두면 또 그것도 제가 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 가족은 전부 사회복지사거든요. 오. 저희 집사람도 사회복지사, 우리 딸도 사회복지사, 오. 아들도 사회복지사,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 사위도 사회복지사, 다 사회복지사 집안인데 네.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딱 왜 그러냐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랑 같이 할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니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하는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도 평생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딱 놓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성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성 인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최초로 또 여성 장애인 그 단기 거주 시설이 네네. 생겨났는데 네. 그 이후에 운영해 오시면서는 또 다른 뭐 어려움이라든지 딱히 없으셨나요? 네, 처음부터 많이 어려웠죠. 사실은 단기 거주 시설이라는 게 네.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장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용산 쪽에다 집이 그쪽이니까 얻으려고 막 했는데 장애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 파기하고 장애인 안 된다 그러고 여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좀 하려고 아우 그럼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갖고 얻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그 건물이 아니고 단기 거주 시설의 그 의미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내 집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마당 있는 집을 얻으려다 보니까 얻다 저 은평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당 있는 좀 산동네지만 그래도 마당 있고 지하 1, 2층 이렇게 지하하고 이렇게 돼 있는 옛날 양옥집 같은 그런 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저 또 이 여성 인권 향상에도 기여를 해주셨는데 네. 이 운영을 해오시면서 좀 뿌듯하다 이런 순간이 또 있으셨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가족들이 사실은 그동안 많은 그런 여성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들이 여기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할 때 그리고 또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집에 가는 조건이에요. 왜냐면 이제 여기 있다 보면 좀 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의 정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꼭 집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원칙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좀 계속 있게 해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하고 예. 집에 꼭 가는 조건 그런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이 돼서 또 서대문하고 중랑구에 여성 전용 단기 거주 시설 두 군데가 생겼어요. 멋있게 아주.
예. 네. 그래서 저희 시범 운영을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잘 아주 좀 잘 운영을 하고 있다. 2호점, 3호점까지 되겠네요. 네. 네. 이번에 어쨌든 잘 운영이 돼서 그런지 이번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또 받게 됐어요. 아,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전국이 하나인데 예. 개선 잘했다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예, 보건복지부 회장님의 그 진심이 예. 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예. 그러면 이 포도원복지센터에서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실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우선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소근육 같은 거, 대근육 발달을 위해서 그런 또 향상 운동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인지능력이 계신 분들은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적응 훈련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요가 활동도 하고 있고요. 발 마사지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예예 아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기 싫으실만 하네요. 아,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저는 밥을 못 먹고 옵니다. 네. 너무 잘 먹어서. 예. 또 심지어 밥까지 마신다고요. 예, 예. 저희들은 조미료 천연 조미료 쓰고 있고요. 예, 일반 조미료를 안 씁니다. 그리고 예. 약 같은 것도 잘 안 먹이고요. 좀 자연요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고 그 다음에 약 처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하고 있고 하나하나 하여튼 집 식구처럼 네. 그렇게 다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너무 또 좋으셔가지고요. 다들 너무 잘하세요. 잘하시고 가족처럼 이렇게 생활들을 하니까 작년에는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처음 갔는데 예. 집에서 하는 행동과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는 행동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하시고 오실 때는 우리 애는 이렇게 너무 예민해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잠을 못 자요. 우리 애는 치아가 약해서 이렇게 딱딱한 거 못 씹어서 다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조금만 지나면요. 빵빵 소리 나도 잘 자고요. 빵빵도 씹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들이. 즐거운 변화네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그 거주하시는 분한테 네. 한 번은 욕 먹고 좋아했어요. 욕 먹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말을 예전에 했었는데 네. 말을 잃어버리신 분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걸으셨는데 못 걷는 형태로 오셔가지고 여러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첫 번째가 딱 욕이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그 욕을 먹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책도 읽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호전이 돼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겪을 너무 때는. 즐겁고 건강한 네네네. 변화들이 네네. 있는 그런 포도원. 치유의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는 듣기만 했는데도 보람돼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보람돼요. 이게 보람돼요. 네. 네. 그리고 또 회장님, 이 바쁜 활동 와중에 음반 제작까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거 상당히 좀 쑥스러운데. 노래까지 예, 잘하신가요? 좋아했고요. 통기타 치고 노래할 때 좀 부른다는 소리 좀 듣고 그랬거든요. 와, 못하시는 게 뭔가요? 근데 제가 강연 다닐 때 예. 제가 이제 하는 그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 장애인은 연예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요. 아, 장애인은 연예인이다? 예. 삶이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장애인이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연예인이 지나가면 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쳐다보죠. 예. 그다음에 연예인들 이렇게 리무진 차 딱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네. 우리 장애인들도 큰 차 타고 다니고 꼴택시. 예. 그다음에 연예인들 매니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애인들도 매니저 있거든요. 예전에는 부모님이었는데 지금 활동 지원사들이 다 붙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럼요. 예. 평행 이론처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연애하기 힘들죠. 결혼하기 힘들죠. 삶이 불안전하지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인이나 연예인은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비장애인이지만 뭐 내가 할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한 것뿐이거든요. 네. 내가 장애인이지만 내가 연예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난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연에 제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음반 노래 제목도 나는 연예인 이렇게 제가 작사했고요. 네. 양기준 음악 감독님이 곡을 붙여주셔가지고 예. 신나는 트로트로 좀 만들었어요. 아. 요즘 또 트로트 또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은 직접 노래를 네네. 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예. 제가 오. 노래하고요. 그래서 요즘 그 음반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 나는 연예인? 네, 나는 연예인. 지금 발매가 된? 아직 예, 지금 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나오면은 꼭 또 다시 한번 예, 아주 저희 복지팀에 재밌습니다. 아주. 네. 초대를 요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쵸. 이 음악은 이 곡 자체가 용기 주는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지못해 살아가잖아요. 쉽지 않죠. 나 혼자만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누구나가 겪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 함께하는 사람 없어서 외로운가요? 아. 누군가와 연애하기 어려운가요? 오. 나 혼자만 이런 일 겪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겪는 거거든요. 근데 꼭 자기만 겪는 것처럼, 자기만 특별하게 고통받는 그렇죠. 것처럼 아프면 안 제가 그러거든요. 자기가 제일 아픈 것 같고. 아 그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는 거라. 아. 오, 재밌어요. 네. 음반 발매되면 꼭 네. 복지팀에 초대할 테니까 나와서 예. 또 용기와 이 희망을 네.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니,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딱 보기에는 저도 이렇게 꼿꼿하게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척추 측만증이 있어서 척추가 67도로 휘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도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전은 희망과 용기를 낳는다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그 도전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이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뿌듯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